왜? 무슨 일이야? 말랑이 얼리기로 했다며? 말랑이를 얼려? 이거 봐, 여기서 이렇게 말했네. 여기 다 개구리알인데 이게 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너무 재밌겠다. 말랑이를 얼렸으면 좋겠는 사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말랑이를 얼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가 몇 개인 줄 알아? 2,900개? 아니, 12,000개야. 이제 말랑이 얼려야 돼. 그 다음에 이 안이 어떤지 봐야 돼. 그치만 이건 소중한데 말랑인데. 킹. 그치만 이건 약속이니까 해야 되지요. 근데 이 안에 개구리알 들었는데 얼리면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되는 거 아니야? 개개개? 오, 진짜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오, 궁금하다. 그리고 이건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물이 있으니까 이대로 얼어가지고 풍선처럼 어는 거 아니야? 오, 진짜 그러겠다. 해보자, 캐캐캐. 오케이. 내 말랑이들. 우리가 넣어볼 말랑이는요, 이 부르부르 강아지 말랑이, 이 안에 개구리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게 얼면 어떻게 될지, 이 모양대로 얼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도 개구리알 들어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오렌지 즙 같은 게 색깔로 들어있어서 이 상태로 뭉쳐서 꽉꽉 얼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칼로 이렇게 잘라서 아마 오픈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점토 말랑이. 이 점토 말랑이는 이대로 또 얼겠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요게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이게 물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슬러시처럼 얼 수 있다. 재질이 좀 달라요. 이건 물만 들어있는 것 같고, 물만 들어있는, 물 기포 보이죠? 이거는 기포가 안 생겨.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들어있는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어떻게 될지? 내 말랑이들 춥겠지만 잘 있어. 말랑이는 또 사면 되지. 우리 오키님들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너가 더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정답. 어쨌든 도전. 헤헤. 재밌기다. 개개.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해볼 거야. 아, 송달송 신기한 세상 오리온의 실험실. 이제 정말 넣는다. 냉동실에 이 안에 하나씩 넣어주기. 안녕, 잘 있어. 안녕. 과연 하루 뒤에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났습니다. 과연 말랑이들은 어떻게 됐을지. 오,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오, 꺼내보겠습니다. 오, 짜잔, 얼린 말랑이. 우와. 오, 한번 만져볼게요. 어떻게 됐을지. 우와. 오, 우와. 진짜 깜짝 놀랐어. 오. 우와, 정말 신기하다. 근데 이거 아예 눌리지가 않고. 어, 이거 봐, 모양 봐. 뾰족하게 얼었어. 왜 이렇게 얻었지? 그리고 밑에 ABCD가 있어. 아, 웃겨. 오, 누나, 누나. 이거 봐, 누나. 계란 봐. 계란 엄청 신기해. 오, 이 노란색 이렇게 된다? 오, 완전 얼었어. 우와. 오, 진짜네? 이거 봐. 귤말랑이 봐. 이 상태로 꽉 얼었어. 오, 이 안에, 오,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되진 않고 딱딱하게 뭉쳐있어. 잘라볼까? 그럼 잘라본다. 잠깐만. 왜? 다 자르지 말고 몇 개 남기고 자르기. 그럼 내 생각에는 이거 세 개는 따뜻한 물에 조금 녹였다가 잘라보자. 왜냐면 너무 꽝꽝 얼었을 것 같아. 이거 나중에 슬러시처럼 되는 거 아니야? 슬러시 좋지요. 그럼 귤말랑이부터 자르기. 준비 시작! 가위를 자를 때는 조심조심. 여기부터 잘라볼게요. 오! 오, 대박! 오!
우와 우와 우와. 귤 껍질을 벗겨주면 짜자잔. 오, 여러분 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딱 나와. 원래 이게 물이잖아요. 와, 오, 완전 지금 귤 모양으로 개구리와 말랑이가 이렇게 얼어있어요. 우와, 오, 진짜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우와,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데. 에이, 먹으면 안 되지. 너무 딱딱하게 얼어서 사실 이건 그냥 얼음덩어리고 여기다가 잠깐 놓고 다음은 이 계란말랑이. 이게 제일 궁금해. 맞아, 이거는 얼음일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런데 과연? 잘라봅니다. 오, 얼음 얼음 얼음. 이렇게 끝에 여기 이게 이렇게 돼. 오, 이렇게 돼. 오, 신기하다. 이게 완전 얼음으로 분리되어 있어 지금.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 여러분, 가위 소식 쓸 때는 조심조심 조심조심 해야 돼요. 살짝 구멍을 냈습니다. 오! 오, 살짝 좀만 더 자른 다음에 이제 뽑아볼게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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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얼음에서 나온 거야. 우와, 얼음이네 완전. 우리 왜 동그라미 얼음 그거 만들 때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지금 물 뚝뚝 떨어지지? 얼음이 녹고 있어. 진짜네, 얼음이네. 만져보자. 오, 진짜. 우와, 이거 진짜 얼음이 들어있던 거구나 이 안에. 오, 노란색 눌러보면. 오, 노란색은 잘 눌려. 띠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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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욕. 그러는 동안 여기 옆에 있는 말랑이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그 상태로 다시 냉동실에 잠깐 놨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됐어. 봐봐, 이렇게. 우와, 오, 그 사이에 또 얼었어. 이게 봐봐, 이렇게 모형을 계속 유지하는 슬러시처럼 됐어. 슬러시. 우와, 진짜 신기해. 이것도 이것도. 오, 한번 빨리 뜯어보자. 궁금해.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오, 우와, 봐봐. 오, 얼음이 얼음. 봐봐, 얼음인데 슬러시. 너무 신기하다. 우와, 너무 신기한데. 오, 오, 느낌 완전 눈인데 얼음 슬러, 얼음 느낌, 슬러시 느낌. 진짜 딱 슬러시 느낌 좀. 우와, 진짜 이거 느낌 슬러시 같아. 슬러시. 다음 수박. 수박 수박. 이야 이야 이야. 이 안에 천사 손토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 오, 우와 우와. 이 상태로 만져볼게. 하나 둘 셋. 우와, 완전히 차가워. 엄청 차갑고 이 안에 안에는 꽉꽉 얼었고 겉에는 살짝 얼었어. 우와, 스무디 같아. 스무디, 코코넛 스무디. 해. 으, 신기하다 신기해. 마지막으로 부루부루 한번 잘라볼게요. 미안. 부루부루 너무 미안한데. 부루부루 너무 못 보겠다. 얼굴 못 보겠다. 부루부루 등 쪽을. 으악. 우와. 자, 여기 부루부루 안에 개구리알 들어있었지. 여기 개구리알. 우와, 개구리알이랑 오케이 스티로폼 같은 게 있고 이게 완전히 슬러시처럼 이렇게 됐어. 오, 그리고 중간에 이거는 꽝꽝 얼어있고. 개구리알들을 만져볼게요. 우와,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됐다. 개구리알에 뿌게 보면, 오, 개구리알 그냥 차가운 개구리알 정도? 약간 얼음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거는 꽝꽝 얼은 개구리알이다. 이거는 안 뿌개져. 이거는 귤 말랑이에서 빼낸. 아직도 얼어 있어. 아직도 꽝꽝 얼어 있고. 빼낸 거. 그다음에 이거는 계란. 계란 말랑이. 오, 분리될 것 같은데. 분리됐어요. 오, 이거 완전 얼음이 녹았고. 3번은 아까 그 슬러시. 슬러시. 4번은 수박말랑이. 이것도 스무디 같은 거. 5번은 개구리알 말랑이. 이렇게 됐지요.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죠?
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말랑이